짜잔. 이제 불을 켜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곱창전골이 어느 정도 끓으면은 계란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냄새가 되게 좋아요. 보이시나요? 이게 곱창입니다. 네, 지금 보글보글 끓고 있는데요. 이제 여기에 이 곱창전골에 계란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어 보이죠?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잘 먹겠습니다. 국물이 엄청 진합니다. 속 곱창입니다. 짠. 간략하게 네. 맛 평가를 해드리겠습니다. 엄청 간편하고요. 그리고 국물이 진합니다. 진짜 진해요. 그래서 엄청 자극적이에요. 일단 소주가 생각나는 곱창전골입니다.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밥보다는 소주가 더 어울리는 안주인 것 같고요. 그리고 한번 드셔보면 아시겠지만 소 곱창 안에 곱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. 그래서 딱 씹었을 때 안에 그 곱이 터진다 해야 되나? 그래갖고 쫙 퍼지면서 입안에서 내가 곱창을 먹고 있구나 하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. 곱창전골을 먹으면 곱이 꽉 들어있기가 힘든데 엄청 진해요. 그러니까 곱이 꽉 들어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엄청 진합니다. 보시다시피 곱창전골과 물
7컵 정도 계란 하나만 넣었는데요. 건더기도 야채도 다 많이 들어있어요. 뭐 추가로 네, 야채를 안 넣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마지막 한 잔 더. 그리고 이렇게 곱창을 집어서 아, 진짜 맛있어요. 네. 이상으로 협찬받은 제품 서원 소곱창 전골이었습니다. 간편하기도 한데 소주 안주 가족들하고 같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지만 저는 소주 안주로 딱인 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뚝배기였습니다. 그럼 안녕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See ya.